친구들은요, 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한 줄로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제60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 강의를 맡게 된,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김민석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8월 6일날 치루어진 한능검 시험 벌써 60번째까지 왔는데요. 자, 우리 다음 61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자, 1번 문제부터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짜잔. 자, 선사문화축제. 자,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됐다. 자, 빗살무늬 토끼가 나왔습니다. 빗살무늬 토끼는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죠. 그쵸? 자,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여러분들, 실을 뽑았다는 것도 신석기 때 옷을 입었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무덤 껴목걸이로서 오수전을 묻었다. 어우, 좀 어려운 문장이 나왔습니다. 껴목걸이, 오수전. 자, 여러분들, 이 오수전은요, 중국 화폐인데, 철기 시대 때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입니다. 철기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로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역시 철기 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뢰 도구로서 청동 방울 등을 사용하였다. 자, 청동 방울은 당연히 청동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입니다.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자, 지금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곳 소도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군과 소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 나라 중에 하나인 사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사만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겁니다. 자,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는 부여에 있었던 제천 행사. 신지와 읍차들은요, 사만과 관련된 모습이죠. 사만의 군장들을 신지, 읍차 이렇게 불렀거든. 정답은 2번. 혼인 모습으로 민며느리지가 있었다. 민호기, 민호기, 민호기. 민며느리지 옥적다, 옥적. 그다음 을납간의 경계를 두어가지고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던 건 동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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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오케이? 아하. 자, 그다음 3번 문제. 짜잔. 자, 밑줄 그은 제도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우리나라 이런 제도가 생겼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자, 지금 고국천황 꽝 도장이 박혀있고, 이 고국천황 때 한국사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복지제도라고 볼수 있어요. 복지제도가 뭐예요? 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 곡식을 구워주고 되돌려 받았던 제도, 바로 환곡제도라고 볼수 있는 그 기원, 바로 진대법이 되겠습니다. 진대법. 우리 공부를 조금 하신 친구들은요, 고국천황 때 국상, 국가의 큰 높은 신하였던 을파소란 사람이 건의해 가지고 시행됐던 바로 빈민구제제도가 진대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가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 섬. 자, 여러분들, 내 사진만 보고 우리가 알수 있어. 동도와 서도로 구분되어 있는 독도는요, 독도죠, 독도. 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서 석도로 기록이 돼 있고,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뭐죠? 독도, 독도죠, 독도. 자, 독도. 그러면 독도에 대한 설명인데, 자, 다른 섬들은 이제 독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지. 자, 러시아가 조차를 요구한 섬이다. 러시아가 부산 앞바다에 있는 절영도, 영도야 울지 마라. 절영도, 절영도라고 하는 섬을 빌려달라고 했었어요. 자,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섬은 여수 앞바다에 있는 거문도. 그 다음에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가 도착한 섬은 바로 어디죠, 여기가? 하멜 일행이 필요하다고 도착한 섬이 제주도가 되겠어요.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그 다음 안영복이 일본을 건너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했죠. 특히 이 숙종 때 안영복이 이렇게 활동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가상 우표라 적절한 거 고르래요. 자, 부여와 공주, 공주와 부여. 자, 전부 다 뭡니까? 백제 수도로서 자리 잡았던 곳이죠. 자, 지금 부여에 금동대학로, 백제 산수문이 벽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백제 거 여기다 찾아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백제 게 아니더라도 백제 거 찾아 넣으면 되는 거야. 자, 신라 첨성대고요. 고구려 무용청 벽화죠. 성도대왕 신종도 통일신라 때 내용이고, 미륵사지 석탑. 이게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건데, 백제 무왕 때, 백제 무왕 시기 때 건립이 된 탑으로서,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아, 6번 문제. 자, 김해 나왔는데요. 여러분, 부산 옆에 김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김해는 우리에게는 김해 김씨 뭐 이렇게 유명하고 김해 김씨, 김해 금씨, 김해 김씨, 김해 김씨가 금관가야. 우리 한국사로 따졌을 때는 금관가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가야죠. 자, 김해 금관가야는 가야의 연맹 중에서도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곳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교육기관의 국학을 만들었다. 이거 신문왕 때 이야기, 통일신라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옥저를 정복하여 동양으로 진출했다. 옥저를 진출했던 건 여러분 고구려 태조왕 때 이야기야. 태조왕 때. 고구려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그 다음에 22담로를 두었다. 백제 이야기죠. 백제 무령왕 때 이야기죠. 백제 무령왕 때.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7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왕이 영을 내려 명령을 내려 순장을 금하게 했다. 이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5명씩 순장을 해야 되는데 순장을 금했다. 그리고 신라라고 하는 국왕을 사용했고 나중에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한 사람이 바로 신라 지즈왕, 지즈왕, 지즈왕 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즈왕 때 우리 아까 나왔던 우경, 아, 우산국이라고 하는 독도, 독도 울릉글 때를 정복했던 분도 지즈왕이고 특히 우자 또 우산국 말고도 우경을 장려했다. 지조왕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이 되겠습니다. 율령을 발포했던 신라왕은 법흥왕 이야기가 되겠고 독서삼품과라고 하는 인재선발제도를 시행했던 건 저기 신라 원성왕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성왕 때. 그 다음에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했던 건 진짜로 진짜로 흥했던 신라 진흥왕 때 이야기. 따라서 정답은 지조왕 문제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세시 풍속에로 오른 거 그랬네요. 자, 동주로부터 40105일째 되는 날, 4월 5일 어쩌고저쩌고 딱 나왔네. 자,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었다. 자, 여러분들. 자, 한식입니다, 한식. 왜? 찬 음식을 먹었대. 찰 한자에 먹을 식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9번. 삼국통일 재생 목록. 와, 지금 황산벌 전투 12분 40초짜리. 아, 보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당구를 물리친 기벌포 전투. 이야, 11분 15초짜리인데 와, 보고 싶네. 자, 통일 과정.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죠. 여러분들, 백제가 결국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고 백제가 무너졌죠. 마지막에 나당 전쟁에 최종적으로 신라가 승리하면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완성됐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이를 물어봤습니다. 뭐 백제의 부흥운동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고구려의 멸망과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백제가 멸망했을 때 일본이 도와줍니다, 백제를. 고대 일본과 백제의 어떤 관계는 상당히 역사학계의 어떤 미스테리이자 흥미거리인데 자, 일본이 도와줘. 그래서 금강하구에서 백강전투에서 일본의 수군과 백제의 연합 수군이 나당 연합군과 싸우지만 결국 이기지 못했고요. 백강전투는 백제 대표적인 부흥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멸망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1번이 맞는 거야. 그 다음 10번. 자, 해공항 이후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 신라가 점점 떼굴떼굴떼굴 내리막길 가고 있구나. 신라 말의 상황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신라 말. 신라 말, 해공항 때. 자, 신라 말. 우리 신라 말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반란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김, 장, 원. 기억나요? 김장원. 김장원. 자, 김헌창의 난, 장보고의 난, 원종과 의논의 난이야. 이거 고르면 되겠네. 그렇지. 여기 나와있죠. 1번이죠. 1번. 여러분들이 지금 나머지 반란도 선생님이 확인시켜드리겠지만 이자겸의 난은 고려 문벌귀족 시기 때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은 무신직공기 때 있었던 반란. 그 다음에 망이 망소이의 나는 여러분 이거는 또 무신직공기 때 있었던 저항이 되겠죠. 그렇죠? 특히 요 두 반란은 3번과 4번 반란은 무신직공기 때 있었던 하층민들의 저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가에 들어갈 사실 옳은 거 그랬네요. 자, 고왕 대조영 쭉 나왔고 무왕, 문왕, 선왕, 무문선. 발해죠. 발해. 발해. 자, 발해 무왕 때는 싸움을 잘했어. 싸움을 잘했다.
발해가 당나라의 요충지였던 산뚱반도를 공격했죠. 등주성을 공격했다. 이때 발해 장군 이름이 우리 역사에서 등장하는 장문효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시고요, 여러분은. 그 다음에 12번. 12번.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이것은 태봉의 도성터 사진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수많은 청주 사람을 이곳 철원성으로 옮기고 도읍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 자, 여긴 여러분 어딜까요? 바로 후곡우려. 여기 수도 철원, 태봉. 태봉이 이제 여러분들 그 후곡우려가 나라 이름 바뀌었던 건데, 자, 바로 후곡우려. 바로 궁예라고 하는 인물이 세웠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후백제의 건국자, 백제의 건국자, 고구려의 건국자잖아. 그치?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3번. 이 책의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이 책은 승려 이련이 저술한 역사서라고 나와 있고,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실려 있다. 바로 삼국유사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4번. 우와! 이거 어렵다. 어렵다.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자, 지금 좀 낯선 탑일 거야. 이때 고려시대 탑인데,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목조 건축을 연상하게 하는 다채로운 조각들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가서 볼수 있어요. 우리 서울 사는 친구들은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가면 엄청 크게 액션실이 있거든. 와, 실제 그 모형이 아니라 실제 탑이. 그쵸? 여기 어딨지? 이거. 엄청 큽니다. 일단 여러분들, 원나라 영향 받았다. 좀 특이해요. 딱 보면 특이한 거 골라봐요, 여러분. 뭐다 특이하다고 할수 있겠는데. 답 4번입니다, 4번. 경청사지 10층 서탑. 여기 있네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꼭 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정답은 4번. 신라 거고, 발해 거잖아. 고려 겁니다, 고려 거. 특히 고려 말 만들어진 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가나다를 일어나 순서대로 나열을 하래요. 와, 여러분, 정말 좋은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인 것 같아. 그치? 자, 가나다를 일어나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네. 자, 여진을 내쫓고 우리의 땅을 도와준다면 어찌 거란과 교류하지 않겠는가? 라고 나와 있어, 지금. 서희와 소선영 외교 단판. 거란의 1차 침략과 관련된 스토리고요. 자, 양규라고 하는 분이 2차 침략 때 크게 싸우셨습니다. 열심히 싸우셨고요. 강감찬 장군은 귀주대첩 거란의 3차 침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1차 침략 때 서희, 2차 침략 때 양규, 3차 침략 때 강감찬. 여러분들이 앞글자 따가지고 어떻게 외울 수 있어? 희규감찬. 아, 미안합니다. 희규감찬.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다 1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죠? 자, 그다음 16번.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여러분들, 야, 최치원이 만든 권력기구가 나왔어. 야, 이 문제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최치원이 만든 거. 최고 권력기구다. 자, 바로 교정도감입니다, 교정도감. 답은 2번. 오케이. 자, 그다음. 17번. 자, 다음 가상 인터뷰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그랬네요. 자, 진울스님, 불교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나 진울 지읒잔데, 나 조계종인데, 진울 선생님 조계종을 창건하셨다, 조계종. 그리고 진울 선생님은 수선사라고 하는 절에서, 지금의 순천 송광사입니다. 이 수선사 결사운동이라고 하는 불교의 개혁운동을 벌이시기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계의 굉장히 중요한 승려 중한 명입니다. 자, 정답은 3번. 자, 무예가라고 하는 노랫말을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어떤 불교의 참뜻을 전파하려고 했던 원효대사. 천태종은요, 대각국사 의천, 의상 아닙니다, 의천. 왕어천 축궁국정은 해초라고 하는 승려가 썼던 기행문이죠. 정답은 3번. 진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 다음. 18번. 18번 문제도 또, 여러분, 사진으로 또 찾을 수도 있지만, 고려시대 대학자이고요. 성균관 대사상 역임했고요. 명나라와 일본을 왕래했던 분이고요. 야, 이거 끝났습니다.
조선 건국에 맞서 고려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고려의 충신.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아, 우리 바로 포은 정몽주 선생님이죠. 맞죠? 연암 박지원, 우암 송시열, 그 다음에 정도전, 삼봉 정도전. 자, 참고로 정몽주와 정도전은 역사에 유명한 라이벌이죠. 둘 다 신진사대부고 성략자, 개혁가였지만 고려 말, 고려의 운명, 그리고 조선의 건국을 두고 서로 입장을 달리했죠. 급진파 신진사대부, 온건파 신진사대부. 고려 싫어, 조선 좋아. 조선 싫어, 고려 좋아. 뭐 이런 느낌이지. 자, 정답은 3번. 자, 그럼 19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과학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이천이라고 하는 사람, 이순지라고 하는 사람,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 나왔습니다. 장영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해시계 물시계. 우리 물시계를 특히 자경루라고 합니다. 자, 답은 2번인데요. 거중기는 정약용 선생님. 대동여진은 김정호 선생님. 동의보감은 허주은 선생님.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 재밌는 문제죠. 20번 문제. 20번 재밌는 문제.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진짜 실제 우리 학교 생활 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자, 선생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원 간석기 때 몽골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려 생활 모습에 대해서 말해볼까요?라고 했는데 지금 옳지 못한 답변하는 학생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어. 자,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이라고 하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했다. 맞는 말이고요. 소주, 만두 뭐 이런 거 다 몽골식 어떤 음식과 관련된 거죠. 고추를 넣어서 김치를 담갔다. 이런 고추라고 하는 작물은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 때 재배가 되고 유행이 되면서 퍼졌던 작물이야. 조선 후기의 작물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다 백김치 먹었단 말이야. 하얀 김치. 오케이? 조선 후기 가서야 빨간 김치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은 3번이 틀렸고요. 자, 아랫도리에 주름을 잡은 철릭이라는 걸 입었다. 맞아요. 이것도 이제 몽골 의상을 영향받은 건데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21번. 자, 가기구입니다. 자, 호조의 관리들이 국가의 물자를 빼돌렸는데 비위의 범위가 넓다네. 오, 국가의 물건을 빼돌렸다. 이거 큰일 났는데. 아니, 위험한 일이잖아. 그치? 자,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은 여러분, 헌, 대사헌 사원부입니다. 사원부. 대사헌의 수장, 사원부의 수장을 대사헌이라고 했는데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 대사헌은 뭐 검찰총장 같은 지위라고 해요. 이 사원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뭐 이런 곳이니까. 자, 정답 뭡니까? 어딨어? 여기 있네요. 사관원, 홍문관과 함께 삼사라고 불리면서 권력을 견제하고, 좀 하나만 더 써볼까요? 언론을 담당했다. 언론 활동을 담당했던 기구가 바로 이 삼사입니다. 삼사. 자, 왕명 출납을 관장했다. 왕의 명령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관장했다. 이거는 승정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왕의 비서실이죠. 그 다음에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다. 한성부라고 하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시청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외국어 통역을 담당했던 것은 이제 뭐 예조라고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역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역원. 사역원은 이제 역관, 통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아, 5번이란다. 22번. 자, 지난 수업에서 조선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에 대해서 배웠다. 성리학. 뭐야? 답이 나왔네. 성리학. 조선은요, 유교의 나라. 정확히 말하면 성리학의 나라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진사대부가 이 성리학을 통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만드는 인물이었고, 뭐, 글자 크기 보니까 이왕과 이 대표적인 성리학자들 아닙니까? 그 밖에 성리학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리학의 학문 논쟁을 이기론이라고 하고, 성리학을 만든 사람을 주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성리학적 그 소양을 갖추고 조선 이제 중기 때부터 정권을 이어갔던 선비 무리를 사림이라고 하고, 서원과 향약 같은 경우는 사림의 기반, 안양은 성리학을 가져온 인물이 되겠고요. 맞죠? 고려 말 성리학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한 사람이 안양이라고 하는 유학자입니다. 자, 정답은 성리학 2번이 되겠고요. 23번. 자, 지금 촬영하는 곳은 남한산성입니다. 우리 수도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 갔던 곳이로 유명하죠.
영화 남한산성을 여러분들 보시면 좀더잘알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김시민 장군이 활약했다. 여기는 저기 경상도 진주성 진주대첩이고요. 벨무발을 편성하여 적과 싸웠다. 이건 이제 여진과 관련된 내용이죠, 여진. 임진왜란 때 내용이고. 임진왜란 일본과 관련된 거지. 그다음 전제국 천과 군신공 결식을 했다. 맞습니다. 병자호란에서 45일간 항전하다가 결국은 인조가 청나라 황제인 홍타이치에게,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했단 말이야. 그리고 청나라가 요구했던 군신 관계를, 그렇죠, 수용했다라는 이야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명나라 장군 이효송이 이끄는 군대. 그렇죠. 임진왜란 때 관련된 내용이죠.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입니다. 자,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심화 문제에서나 나올 법한 문제가 우리 기본 문제 나왔습니다. 아, 어려운 문제인데. 자, 조선에서 효종 임금 때가 아니라 지금 효종이 죽었어. 태정, 태세, 문난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현종 때 상복 입는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예속 논쟁. 예속 논쟁. 그다음 신하들이 언제라도 탕평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뜻에서 왕의 성경 앞에서 세웠던 탕평비는 영조 임금 때입니다. 이거 사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이. 자, 현종 때 예속 논쟁인데 지금 여기 사이 있었던 사실이죠. 비변사가 폐지됐던 건 고종 때. 흥선대원 군식이 고종 때 이야기고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 때라고 볼수 있겠고. 경신왕국으로 서인이 집권하였다. 그렇죠. 숙종 때 환국이 나타났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균,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들 환국 정치는 1차, 2차 환국이 있는데 환국 정치는 서인과 남인의 어떤 거대한 큰 격돌을 우리가 환국이라고 하죠. 무오사화는 여러분들 연산군 때 있었던 사화로서 사림애들이 김종직의 조의 제문에 어떤 발단이 되어가지고 자, 사림들이 큰 타격을 입은 사건, 피해를 본 사건, 이걸 우리가 무사화라고 했죠? 연산군 때 이야기. 자, 그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자, 1811년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서 빵 터진 사건은 바로 여기, 어딥니까? 바로 홍경래연안이죠. 평안도 지방. 우리 서북지방을 홍경래연안. 여기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서경촌들을 주장하면서 봉기가 일어났던 거 여러분, 이거 뭡니까? 그렇지. 이거는 묘청의 난이죠, 묘청의 난. 자, 백락신의 횡포가 계기가 되었다. 이건 여러분들 진주 임술밀란. 진주밀란. 특수행정구역에 소의 주민이 참여했다. 공주 명학소에서 있었던 망이 망소의 난. 망이 망소의 난. 이렇게 갈수 있겠지? 자, 그 다음 2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네요. 자, 춘향전을 빌렸다. 책을 빌려주는 거. 상평통보 환영. 자, 조선 후기 때 동전 상평통보. 그다음에 춘향전이라고 하는 한글 소설. 새책전. 이런 단어를 통해서 조선 후기 때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서민 문화가 발달했던 상징 판소리 탈춤. 자, 팔관에는 여러분들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 때 유행했던 그런 뭐라 그럴까 불교 행사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저 후기 때 팔관회가 널리 이렇게 행해진 건볼수 없죠. 자, 그다음 327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제도. 자,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선해청이라는 관청에서 이걸 담당했고 방나베 패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특히 여러분들 와 토지 결수 특산물 대신 쌀과 옷으로 걷는다. 이로 인해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한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 공인이 등장한다. 이런 단어도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런 단어도 알아야 됩니다. 자, 바로 조선 후기 경제체제의 변화와 상품화폐 경제를 가져왔던 대동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죠.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됐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맞죠? 자, 그래서 공납의 개혁. 여기는 전정의 개혁, 전세의 개혁이고 군역의 개혁이었죠. 과점법은요,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이 시행했던 토지개혁기구로서 조선시대 토지제도가 되었던 거고요. 정답은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 문제. 가왕이 행차한, 광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이거 사진만 보면 여러분들 알수 있겠지만, 사진을 모르더라도 화성이란 말 나왔습니다. 수원화성.
그래서 수원화성은 우리 정조 임금이 건축한 도시죠. 우리 정조 임금 뭐 장용령을 만들었다. 규장각을 설치했다. 맞죠? 대표적인 그런 거죠. 장용령이라고 하는 친위부대를 역성했다. 전식과를 시행했다. 전식과는 여러분 뭐야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처음 실시됐고요. 이게 뭐 경종 때 경종 때 처음 시행됐죠. 경종 때 미안해요. 고려 경종 때. 그 다음에 목종, 문종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고쳐지면서 전식과 체제가 운영이 되었고 경복궁 중건했다. 이거 흥선대원군 때죠. 조선왕으로 따지면 조선왕 고종 때 있었던 일이고요. 경국대제를 완성했다. 성종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 오케이.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와,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 이 전북 부안에 가면요. 그 이분을 모신 사당이 있어요. 반개사당.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반개유영원이라는 분인데 이 반개유영원이라는 분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로서 특히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중농주의 실학자로 알 수 있습니다. 중농주의 실학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라북도 부안을 가면은 이 반개유영원 사당을 한번 좀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역사 공부가 되겠네요. 그쵸? 참고로 호가 호. 호야 호. 이분의 호. 그래서 성호이익. 성호이익. 다산정약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재관 선생님 생각이 잘 안 나네. 자, 그 다음에 30번. 여기는 황구단의 일부인 황궁우야라고 했어. 자,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꿨죠. 조선에서. 그리고 황제를 선포한 다음에 근대적인 개혁정치를 실시했죠. 이게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시행됐던 바로 광무개혁이죠. 광무개혁. 맞죠? 광무개혁. 자, 따라서 여러분 광무개혁 찾아주면 됩니다. 광무개혁 시기 때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황제권 강화를 표한 문서를 발표했죠. 그쵸? 그 다음 당백전 흥선대원군 때고 영산사 개화정책 추진 시기 때 청나라에 보냈던 사절단 유경공은 개항기 때 외국인 교사를 초빙해가지고 양반 자제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켰던 곳이 바로 근대식 관리학교 유경공원이죠. 자, 다 앞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대한국 국제가 대한제국의 헌법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오, 갑신정변의 4인방이 나왔습니다. 우정국이라는 말, 그리고 3.1천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884년에 발생했던 갑신정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갑신정변.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 연도도 하나 써볼게요. 갑오개혁은 1894년. 갑신정변 1884년. 밀대 설립운동은 1923년, 4년 있었던 사건. 그리고 분화로운동은 1931년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분화로운동은 여러분들 동아일보라고 하는 민족주의 신문이 이 문맹퇴치운동 일환으로서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게 바로 분화로운동이었다. 그 다음 32번. 밑줄근 의병이 일어난 시기로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자, 역적들이 국무를 시위하고 억지로 머리카락을 깎게 하니 머리카락이 짧았다. 단발령. 이 국무가 시위됐다. 을미 3종 세트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을미 3종 세트는 꼭 알고 계시라고 선생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을미 3종 세트. 을미 사변. 을미 개혁. 그렇지. 단발령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빵 터진 게 을미 유병이야. 자, 갑오년, 을미년. 갑, 을 가니까 을미년은 1895년이거든요. 1895년. 그러니까 청일전쟁이랑 동학문명운동 갑오개혁이 이 94년도 있었고 그의 이듬해인 1년 후 95년에 이러한 사건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꼭 맞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자, 지금 실제로 지금도 여기 이 성벽이 남아있고요. 여러분들 당시 이제 신미양요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실제로 강화도 박물관의 역사박물관에 가면요. 이 신미양요를 재현한 이 조형물들이 딱 전시가 돼 있어. 선생님 실제로 강화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자 신미양요. 자 어지연 장군 광성모정투 미국 군대가 쳐들었다. 바로 1871년에 있었던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이 신미양요의 원인이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는 일어난 이유를 물어봤죠. 자 신미양요가 끝나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함으로써
척화 의지를 드높이지 않았습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병인 박해는요, 병인 양의 원인으로서 앞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고요. 제너럴 샤머라 사건이 발단이 되어 쳐들었던 게 바로 신미양요가 되겠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신미양요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86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바로 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 묘를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장사꾼이 무덤을 파헤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었죠. 참고로 1871년이 신미양요 연도가 되겠고요. 정답 몇 번입니까?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구분을 엄격하게 하셔야 되고요. 병인양요 때는 왜 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했다는 거, 신미양요 때는 척화비가 세워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지금 이번에 자살할 곳은 여기 묘역이다. 자, 여러분들. 자,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묘역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 이상설 유희종과 함께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분은 3 시종이 한 사람이었던 이준열사 선생입니다. 이준열사.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오케이. 다음, 짜잔. 35번.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자,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 나왔습니다. 여자들이 비녀를 팔았고 남자들 담배 끊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암기비법, ㄷ자를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에게 ㄷ자. 자, 동갑자는 운동이었죠. 대구에서 시작됐고요. 사상돈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뭐 양기탁이라는 분이 이 운동을 주도했다. 비록 대구에서 시작됐지만 전국적으로 행해졌었고요. 저 ㄷ자 하나 더. 대한 매일 신보가 이 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했었다.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 2번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단연운동도 전개됩니다. 담배 끊는 운동, 연기를 절단한다, 단연 끊는 운동.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 이런 식으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답은 2번. 자,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 때 있었던 민중집회 이름이 되겠고요. 조선사람 조선꽃으로, 이건 바로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 백정에 대한 차별 폐지를 외쳤던 건 진주에서 발생한 형평운동이 되겠습니다. 형평운동. 자, 그 다음 36번. 밑줄 그은 이 만세 시위운동의 영향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자, 1919년에 있었던 거. 자, 여러분 3.1운동이죠. 3.1운동. 1919년에 나왔으니까. 우리 3.1운동 연도네. 외워줍시다. 우리 이제 알았죠? 아이고 아이고. 3.1운동이죠. 3.1운동. 3.1운동의 결과 한마디로 말하면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됐다는 거 중요하고요. 특히 그 결과값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만들어졌다. 오케이? 왜? 3.1운동 때는 이런 어떤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3.1운동 이후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7번 가겠습니다. 자, 이 신문에서 지금 박상진 의사가 옥중 편지가 이제 국가등록문화재로 기록이 됐다는 건데, 자, 박상진 선생님은 1910년대 대표적인 국내 비밀결사 조직 중 하나인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대한광복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 자, 그 다음 38번. 자, 우당 이해영 선생님. 우당 이해영 선생님,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깊게 기억해야 할 분입니다. 명문가의 자손인 우당 이해영 선생님은 그 형제들이 만주로 망명하여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바로 재산들을 처분하면 하면서 그 만주에다가 그 우리나라 독립군 기지건설을 하시고요. 그렇죠? 평생을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영 선생님이십니다. 이분들이 그 재산이 당시 어마어마했고 지금의 명동 땅, 이 당시 지금의 명동 땅이 당시 이분들의 이제 다 재산이었는데 어마어마했다라고 하죠. 그 재산이. 그 재산 처분을 다 해서 헐값에 또 처분했대요. 빨리 돈이 필요해서 빨리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남만주 삼원보 지역에다가 독립군 기지건설 하셨던 분, 그 가문이 바로 이영과 그의 형제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희생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뜻은 어떤 높은 사람이 그의 지위에 맞는 어떤 사회적 의무를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답은 3번. 39번 문제는 궁성요배라고 하는 아주 기분 나쁜 말이 나왔죠.
천왕이 살고 있는 궁궐에 향해 절을 한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이게 1930, 40년대 때 일제가 시행한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 있었던 내용이죠. 그쵸? 자,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경찰. 아니죠,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 10년대잖아. 그 다음에 회사령을 공포한다. 이것도 10년대고. 한국시민선사. 이게 답이 되겠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0번 문제. 밑줄 그은 이 운동은 뭡니까, 여러분들? 11월 3일은 학생의 날이고요. 이 학생의 날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어떤 전국적으로 확산했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여러분들 반드시 답으로 나오는 게 이거랑 같이 떨어지는 건데요. 일단 나머지 오답인지 확인할게요. 순종의 인산이 터졌다. 인산이란 말은 왕의 장례식, 왕의 관이 나가는 날인데 그 고종의 인산일이다라고 하면 3.1 운동인데 순종의 인산일이다라고 하면 60만 세 운동입니다. 아, 물론 60만 세 운동도 학생 운동이긴 한데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과는 시기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 1926년입니다. 26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 29년이고. 자, 근데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했다. 이건 이제 국채 보상 운동. 우리가 아까 봤던 나랏돈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국민대표회의의 배경이 되었다. 이건 임시 정부가 어떤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자 국내외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열렸던 회의가 국민대표회의라고 해요. 자, 답은 4번인데 이 신간회가 정말 큰 민족운동이었단 말이야. 제2의 3.1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근데 이 신간회 활동을 당시 아이 신간회가 이제 이 대한민국 그 뭐야 이 신간회가 광주 학생회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이 광주 학생운동을 좀더 확대시키려고 했어. 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광주 학생회운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민중대회를 기획하려다가 일제에게 발각되고 그랬지만 이 신간회가 광주 학생회운동을 도와줬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41번이죠. 자, 가에 대해 알려주세요라고 했네. 자, 지청청 장군. 영국과 함께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던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한국. 그렇죠. 광복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 문제였고요. 자, 4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 옳은 거 그랬네요. 자, 김구 선생님이 3천만 동포에게 육구한다. 자, 정말 이거 명문 중의 명문이죠.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져 죽을지언정 내 일신의 안위를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데 난 결코 협력하지 않겠다. 정말 명문이지 않습니까? 나는 분단을 막기 위해 38선을 베고 쓰러져 죽을지언정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 단독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정말 대단하죠, 이 말. 남북협상입니다, 남북협상. 김구 선생님이 분단을 막고자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외쳤던 글이죠. 그렇죠. 남북협상. 여러분, 남북협상.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성공 실패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한일국당도 김구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자, 요건 다 전에 있었던 내용. 다 전에 있었던 내용. 다 전에 있었던 내용이야. 1931년이고 46년이고 45년 해방된 해 연말에 있었던 일이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3번. 4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는 와, 어떤 사건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이거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 이 꽃이 또 그걸 상징하죠. 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토벌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제주도의 그 비참한 어떤 사건, 제주도의 아픔이 깃든 사건, 바로 제주 4.3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가슴이 참 먹먹한 사건인데, 여러분들, 당시 그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이 되자, 제주도에서 무장봉기가 있었어. 좌익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의 남로당이라고 하는 그 좌익 계열, 사회주의 계열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 양민들이 많이 희생당한 사건이 이 제주도의 4.3 사건입니다. 4.3 사건. 자, 우리 현대사에 있었던 정말 큰 비극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답. 뭐, 6.25, 4.3 사건, 5.18, 이런 것들은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쵸? 자, 답 4번이 되겠고요. 44번 가겠습니다. 참고로 4.3 사건이어가지고 43번 문제인 것 같아. 좀 특이하죠. 43번이니까 4.3 사건. 자, 44번입니다. 자, 에티오피아의 유엔군의 일원으로, 에티오피아도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했어. 바로 6.25 전쟁이죠. 6.25 전쟁.
자, 6.25전쟁입니다. 6.25전쟁 때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요. 자, 답 1번이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다. 이건 여러분 해방 이후 영령이 만든 단체였고, 대한민국 임시 이승만 임시의정원에서 탄핵되었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이승만 24년에 탄핵됐다는 내용이고, 쌍성보에서 항중연합작전이 나타났다. 지청청장군이 이끄는 그 한국 독립군이 중국군과 연합하여 한중연합전선을 전개했다라는 내용. 일제강점기 때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45번 가겠습니다. 1987!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특히 영동성당에서 그 시위대에게 도시락을 모아 전달을 했다. 언니 오빠들이 호언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지. 자, 대통령 직선제안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6월 민주항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되면서 나중에 결국은 헌법 개헌을 이루게 되었죠. 뭘로? 대통령 직선제. 직선제. 그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한일 수교의 정상에 반대했던 거 63년, 6, 아, 63년이다. 64년에 있어서 6.3 시위가 되겠고요. 계엄군의 비상계엄 확대 원인이 됐던 거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광주 시민들의 처절한 저항이었죠. 자, 그 다음에 46번. 대외 무역 나와 있습니다. 당항성과 울산항은 신라의 대표적인, 특히 통일 이후 신라의 대표적인 무역 항구가 되겠고요. 만상송상기 청과 조선 후기 모습이죠, 조선 후기. 벽난도는요, 고려의 국제 무역 항구니까, 시기로 따지면 1, 2, 3이 되니까, 가, 다, 나가 되겠죠. 가다나, 가다나.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너무 좋은 문제야. 선생님 이런 문제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문제는 역사를 얼마나 공부했냐, 아니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47번. 자, 조선 청도부 건물을 철거했다. 그리고 OECD에 가입했다. 그리고 WTO에 가입했다. 그리고 나중에 IMF 맞이했다. 영어 나온다. 김영삼 대통령이다.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금영실명제. 금영실명제. 금융실명제. 우리가 금융거래할 때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검은 돈의 흐름을 막고자 했던 게 바로 이 정책이었죠. 자, 경부고속도로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때 있었던 내용이고요. FTA는 이명박 노무현 이명박 때니까 노무현이라고 합시다. 자, 정답은 1번. 48번 갈까요? 48번. 지부 없는 역사 박물관. 이야, 말 그대로 역사 유적지죠. 여기 지부 없는 역사 박물관이 어딨냐고. 강화도의 별명 아닙니까? 진짜 강화도는 우리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사부터 쭉 봤을 때 정말 역사적으로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 또 의미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강화도죠, 강화도. 강화도면 고인돌 유명하고요. 강화도면 또 대몽항쟁기 때 고려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근대적 조약이 체결된 곳이기도 하고 또 병인향유와 신미향유의 어떤 격전지가 또 강화도였죠, 강화도. 여러분 진짜 강화도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섬인데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은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강화도 꽃게가 맛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가나다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네요. 자, 지금 골품지 모순이 심화되었다. 자, 골품지 모순. 당시 이제 해계 연로라. 훈유십조는 태조 왕건과 관련된 거니까 관련 없고요. 신도림 고문세족이 불법적인 토지를 빼앗겨 전민부정부감을 만들었죠. 저강주가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현량과라고 하는 인재 선발 제도를 주장했고요. 전봉준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훈유십조는 태조왕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50번 문제죠. 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했다. 한중수교. 자, 91년, 92년 다 이런 모습들인데, 뭐 베트남과도 수교하고, 자, 바로 북방외교로 유명한 노태우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그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체제 인정과 그다음에 서로 일체 무력적인 방법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도출을 했죠. 답은 1번이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때. 6.15 남북 정상회담 남미로 이건 김대중 되죠. 김대중.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최초는 전두환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두환 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 제 60회
60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본 모든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61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떤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자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